이 첫 번째 식기는 세임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. 구성은 총 4개의 접시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또 약간 이런 꽃무늬 형태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디자인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4개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세트 상품이 전 좀 별론데 얘는 세트인데도 디자인이 좀 다 다른 게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접시마다 다 좀 예쁘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코스트코에서 주문했어요.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는 큰 사이즈가 나와 있고 온라인에는 좀 작은 사이즈가 있더라고요. 얘는 컬러가 약간 회색빛이 도는 쿨톤의 접시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접시들이랑 색감이 좀 너무 쿨톤이라 좀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접시만으로 봤을 때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엔 또 이런 컬러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. 까사나 이런 거 보면은. 이런 디자인이 또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센터피스인데 이제 뭐 샐러드나 파스타 이렇게 뭐 메인 요리 같은 거 넣을 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되게 낮아서 좀 활용도가 은근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는 코스트코에 없어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쿠팡에서 주문했어요. 근데 얘랑 얘가 이제 세트로 또 같이 있더라고요. 얘는 되게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. 이 접시들은 이제 평상시에도 많이 손이 갈 것 같은 이제 접시들이에요. 되게 무난한데 이 제품들은 다 자라홈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이제 접시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이 접시예요. 이거는 약간 동서양 음식에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 손에 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색깔도 되게 오묘하고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고 얘는 사실 이 플레이팅을 보고 그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끔씩 뭐 스파게티나 아니면 이런 요리 먹을 때 앞접시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그 플레이팅에 있는 접시는 블랙 레이스? 블랙 플라워 같은 건데 올해는 그린이 나왔대요. 그래서 사실 사고 싶은 거는 블랙이었는데 없어서 이제 그린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. 얘도 기본은 요 디자인이에요. 요 디자인에 약간 플라워가 프린팅 된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. 얘는 요런 디자인은 좀 많죠.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맞추려고 샀는데 또 너무 딱 맞추는 건 싫어서 약간 요렇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얘도 얘는 좀 사이즈가 커서 처음에는 잘못 썼나 그랬어요. 너무 큰 접시는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얘 뭐 돈가스나 아니면 스테이크나 좀 얘도 좀 동서양 음식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너무 튼튼하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그래서 잘 산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한식에 어울릴 만한 그릇들을 좀 샀는데요. 밥그릇이랑 이거는 이제 국그릇이에요. 근데 굽있는 이런 디자인인데 사이즈도 그렇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. 디자인이 되게 참해요. 그래서 얘는 블랙이고 같은 세트인데 얘는 노랑이에요. 그리고 다른 컬러가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구매를 할까 해요. 다 핸드메이드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컬러라도 컬러가 다들 조금씩 다르고 뭐 어떤 거는 무광인데 어떤 건 되게 유광이고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온라인에서 주문하기가 좀 꺼려져가지고 엄마의 잡화점에 가서 또 사야 되려나봐요. 요런 느낌? 그리고 얘네들도 얘는 이제
접시예요. 원래 앞접시를 하려고 얘네를 구매를 했는데 이런 느낌? 얘도 엄마의 잡화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엄마의 잡화점이 좀 제 취향의 물건들이 꽤 많았는데 가격이 조금 터무니없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. 얘네는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했어요.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세트로 주문했고 얘도 같은 세트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같이 쓰려고. 네. 요 디자인 되게 참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귀엽고.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나무로 된 국대접이에요. 얘는 왜 샀냐면 왜 그런 한 그릇 요리? 뭐 덮밥 같은 거 하나의 어떤 그릇에 요리가 나가는 요리를 할 때 국물을 꼭 먹는데 약간 그때 국을 같이 세팅하기에 좀 애매한 대접들이 있어서 얘는 그런 덮밥 요리 같은 거에 국을 담을 용도로 주문을 했어요. 그 다음 접시는 좀 유니크한 디자인의 접시예요. 얘는 좀 비정형 느낌이 좋아서 구매를 했어요. 매끄럽지 않고 약간 도자기처럼 약간 울퉁불퉁해요.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들고 좀 얘가 좀 무거워요. 무거운 점도 좀 괜찮고 얘는 사실은 음식을 올려놓을 때보다 그냥 접시만 놓고 봤을 때가 더 예쁜 접시예요. 그래서 좀 트레이로 사용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좀 이제 디저트 접시나 이런 거 이 디자인은 얘도 약간 비정형 접시예요. 약간 국 접시인데 좀 텍스처가 돌 느낌이라서 원래는 여기다가 은행구이? 은행구이나 떡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. 이거는 이제 유리 제품들이에요.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손님 올 때 손님 초대할 때 사용하려고 구매한 접시들이에요. 이 제품이 좀 많이 무거워요. 독일 이제 유리래요. 근데 가격도 너무 좋고 이거는 사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뭐 과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시라든지 어떤 요리들은 좀 유리 접시에 담아야 예쁜 요리들이 좀 있잖아요.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되게 멋스러워요.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얘는 두 개를 샀습니다. 얘네도 이제 손님 초대할 때 안주 담을 용도로 구매를 한 건데 되게 튼튼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올리브나 뭐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소량의 과일 견과류 이런 거 넣을 때 좋을 것 같아요. 얘랑 얘랑은 이제 같은 사이즈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따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접시들이고 얘도 요 사이즈가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얘는 따로 구매한 거고요. 그리고 얘는 같은 브랜드는 아닌데 얘도 되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얘도 독일 브랜드래요.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좀 얘네도 손님 초대할 때 좀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접시들이에요. 얘는 이제 이런 스테이크나 아니면 뭐 랍스터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이 이렇게 담으면 예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용하려고 주문을 했고요. 얘는 소재가 너무 특이해요. 도자기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뭐 되게 내추럴한 소재라서 약간 현무암? 뭐 요런 느낌? 인 것 같아요.
그리고 얘네는 이제 해산물 같은 거 담으려고 구매를 한 건데요. 굴이나 뭐 이런 거, 대게라든지 이런 거. 뭐 사이즈는 요거 작은 거랑 좀 큰 거 두 개 있어요. 이것도 뭐 평상시에는 자주 쓸 것 같진 않고 그냥 이제 가끔씩 좀 특별한 요리 먹을 때나 좀 사용하지 않을까?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.